반갑습니다. 이템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10 플러스 언박싱 및 간단 사용기를 찍어볼게요. 항상 울트라 모델만 구매하다가 너무 비싸서 플러스로 사봤습니다. S펜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실버 색상을 고르니까 펜 색상을 화이트로 제공해주네요. 펜 끝이 뾰족합니다. 시투시 케이블입니다. 실버 색상 정말 고급스럽네요. 케이스를 항상 끼고 다녀서 후면 색상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후면 듀얼 카메라입니다. 태블릿 카메라는 실생활에서 써본 적이 없네요. 마감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두께가 상당히 얇네요. 스피커는 쿼드 스피커 탑재입니다.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고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인식 지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작에 비해 가장 큰 변화는 반사방지 디스플레이 적용이라 생각됩니다. 베젤은 얇은 편은 아닙니다. 터치 반응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AP는 디멘시티 9300 플러스 탑재인데 영상만 보는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스피커 음질이나 소리 크기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얇은 허리 화질은 괜찮았으나 화면 밝기가 더 밝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8K 동글을 구매해야 합니다. 기존 4K 동글과 호환이 안 되는 건 아쉽네요. 8K 동글은 곧 출시 예정입니다.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카드와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슈퍼플렉스 파라코드 케이블은 유선으로 사용할 때도 케이블의 간섭을 최소화시킵니다. 스크롤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반응도 즉각적이고요. 확실히 밝은 조명이 비추고 있음에도 반사방지 디스플레이라 잘 보입니다. 사전 예약 사은품입니다. 무료 제공은 아니고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한 것들인데 다 사봤어요. 기존 S펜에 비해 끝이 덜 뾰족하고 펜이 더 길고 그립감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북커버 키보드 케이스입니다. 캐리어 업체랑 콜라보해서 만든 전용 파우치 케이스입니다. 마감 퀄리티도 좋고 튼튼하네요. 머스타드 색상 예쁩니다.